밤에는 또 얼마나 그게 크게 들리는데. 여기는 가격표가 잘 없어가지고 쌀은 어딨나. 쌀 사러 왔어요. 쌀이 샘스에 그 브라운 라이스가 없어가지고 현미찹쌀 20불이나 해. 하긴 하네. 찹쌀 말고 아마존에서 17불 얼마 했는데. 납작거리 참기름 하나 사긴 사야 돼서. 참기름 맞아? 네. 세사미 오일? 응. 그냥 이걸 살까? 이것도 오구구야. 오, 비싸네. 진짜. 많이 비싸졌어요? 응. 떡국떡은 없나 보네요. 만두 하나 살까? 한 번도 안 먹어본 이상한 게 있어서 못 사겠네. 만두. 오, 비싸다. 비싸 비싸. 어? 이거 밥 해먹는 게 싼 거 맞아? 와, 진짜 이거 64불이 아니야. 강냉이 뺐잖아. 아, 강냉이 빼고 그 강냉이가 10만원 넘는다. 이거는 월마트에서 파는 거고요. 이거 흰살 생선인데 껍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먹어보니까 껍질 없는 것보다는 껍질 있는 게 조금 더 맛있고, 그냥 북어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 조림을 하면 약간 코다리찜 같은 그런 맛이 나고요. 그 조림을 국물을 좀 있게 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국물 자작자작 국물 넉넉히 넣고, 네, 감자도 넣고 오늘도 좀 조림을 해서 먹으려고 해요. 기다리고 있었어? 혼자서 지졌어, 이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다음 주는 좀 시원하대. 너무 덥죠? 지금이 뭐 지금 온 지역이 다 그래. 조지아부터 해가지고 모든 데가 이쪽이 밑에가 뭐 날리고 전세계가 지금 뭐 이상 기온도 없고. 기름 약간만 둘러주고요. 고기 먼저 껍질 쪽이 바닥으로 한번 구워주고 하면 더 맛있어요. 이거는 생강가루, 고추장, 고춧가루, 이거는 멸치액젓 2개 정도. 멸치액젓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는 푹푹 못 넣겠어요. 참치액을 넣어도 좋고요. 국간장 조금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저도 국간장 조금 넣겠습니다. 그리고 진간장도 넣고, 원래 조림할 때는 진간장만 넣는데요. 오늘은 국물을 조금 떠먹고 싶어서 국물을 많게 하려고 국간장을 좀 넣었어요. 너무 시커머면 그러니까.
후추도 약간. 참기름 사왔으니까 약간. 이렇게 물 2컵 정도. 설탕이 빠졌구나. 설탕도 두 개. 왜 이렇게 맛있는 걸 했어요? 저번에 이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에이. 너무 더워. 진짜 덥지. 어제 밤에도 진짜 덥더라고. 밤에도 열대하고 뭐. 우리 전에 또 이쪽이 더웠었어. 비도 많이 오고. 다행히 옐로스톤이 문을 열었다니까. 깜짝 놀랐어. 옐로스톤 그때 기억나지? 가이죠. 자기랑 나랑 막 돌면서 엄청 이뻤잖아. 가이저라 그래, 가이저. 색깔 엄청 이쁘다. 내가 물에 들어갔던 데는 어디죠? 요세미티. 아, 그럼 요세미티구나. 맨날 헷갈려, 거기랑 거기랑. 옐로스톤. 아, 맞아, 맞아, 맞아. 화산방 나오는 것처럼 라키마운틴은 힘들게 걸어 올랐던 거 기억날 거고 눈하고 그랜디토는 또 나무 심는 아저씨 만나는 거 나무 심는 아저씨는 옐로스톤에 만났고 피셔스 빌리지에서 그러니까 옐로스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또 티톤 그랜디톤 거기는 이제 우리 밥 먹고 그랬었잖아 밥 싸주신 거 점심 거기서 먹고 몇 년 있다 한 번 더 가야죠 캠핑 가보고 갔던 코스를 그대로 비슷하게 가가지고 한 3개월 크루즈 가야지 뭐 크루즈야 뭐 와, 크루즈 가격 너무 싸요 요즘에 크루즈 가격 어디? 뉴올리언스에서 출발하는 게 168불? 169불 뭐 며칠짜리 그것도 5일짜리 4박 5일? 응. 3박짜리는 더 싸. 마이애미에서 가는 거 더 싼 것도 있고 LA에서 출발한 것도 그 정도 가격짜리도 있고 그래. 배가 카니발. 내가 말하면 8월달이야. 7월달은 비싸. 7월달은 다 100불 정도 더 비싸. 왜냐면 좀 피크니까. 100불이 더 비싸도 진짜 싼 거지. 더 싼 거지. 싼 거지. 응. 근데 이제 이게 팬데믹이 끝나면 이제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오르겠지?
그러니까 우리 10년 전에 그때는 거의 뭐 백몇 식구일 때는 거의 없었어. 2박 3일 이런 건 백몇 식구 있었는데. 생선있어요. 우리가 코스를 거의 다 가봐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마음에 드는 게 뉴올리언스에서 키웨스트를 가가지고 우리가 안 갔던 아일랜드 들렸다가 야소 들렸다고 코스가 있더라고. 키웨스트는 한번 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콜 주고 가주니까 얼마나 좋아. 어디 가서 어디 한 어디인지도 잘 모르지. 관심 없으니까. 야, 진짜 덥다. 밤에 진짜 땀나네. 숨이 콕콕 막힌다.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하루에 항상 먹고 있습니다. 이거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 버리고 오세요. 제 뜻이. 응. 네. 그래도 바람이 조금 부네. 가자. 여기 집에 또 강아지 두 마리가 있거든. 내가 지나가면 뛰어나와. 차 온다. 잠깐만 나오자. 한 10분만. 집에 가. 집 어디야? 이리로 간대. 너무 잘 올라가네. 너무 잘 올라가네. 한 번씩 꼭 쳐다봐. 너무 잘 올라가네.